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운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파운드리는 원래 반도체 생산을 의미합니다. 설계를 맡은 패브리스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 회사가 대신 생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파운드리는 패브리스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전문 공장인 셈이죠. 파운드리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미세한 공정 하나에도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몇몇 대형 기업만이 파운드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으로는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했지만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파운드리는 이를 위안하도요, 즉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팹리스는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고 파운드리는 설계를 바탕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파운드리의 개념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배운 파운드리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데일리 TV 본방사수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